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? 어, 앉아. 예. 연락 주셨으면 제가 찾아뵀을 텐데요.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상을 당했어. 그 장례식장 갔다가 마음이 영 울적해서 들렸네. 아, 저 어디 본사 직원인가 봅니다. 아니, 호텔. 내 친선자나 다름없는 친구인데 말이야. 그럼 그 강상모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는? 옳지. 그 하성재 팀장. 그 안사람이 갔어. 아이고 저런. 그런 일이 있었군요. 아이고,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니야. 아이고. 아이고. 회장님께 힘이 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수동 건물 지금 막 계약하고 오는 길입니다. 에? 그래? 오, 그거 아주 참 잘된 일이구만. 에? 그 뭐 내가 낳고 자란 동네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레저 산업이 모두 다 그 동네에서 시작하지 않았나. 한강도 가깝고 또 외식사업 시작하기에는 그만한 조건이 없지. 회장님 안목은 역시 대단하십니다. 이 성수동 끝자락에다 가격 조건도 아주 훌륭하고요. 건물 위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근데 그 가격도 가격이겠지만은 건물주랑 세입자 간에 저기 마찰이 없어야 할 텐데. 걱정 마십시오. 서로 얘기가 아주 잘 됐습니다. 그래. 우리 프랜차이즈로 5층 건물 꽉 채워놓으면 그 지역 상권 아마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. 경쟁 업체들은 땅을 칠 거고요. 아이고, 고생했네, 이사장. 건설에서 25년간이나 부려먹다가 허허벌판으로 내몬 것 같아 미안했는데 말이야. 그것도 외식 사업으로 가자마자 이렇게 한 건 해내는구만. 운이 좋았습니다. 거저 따라주는 운이 어디 있겠나. 내가 자네 성실한 거야 잘 알지. 감사합니다 회장님. 세입자들하고 조율을 시작했으니까 건물 리모델링하고 전층 동시 오픈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. 그래. 내 자네만 믿네.